캠핑카가 최고야. 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제 여기 근처 모텔에서 잤는데 똥은 30분을 싸더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어제 미리 누고 잤어야지. 우리 또 기 눌려서 또 못 웃기겠다. 이제. 우리가 못 웃기는 이유가 있어요. 형. 아니 기에 눌려요 자꾸. 아, 우리가 지각 많은. 야 봐봐. 기에 눌려가지고 못 웃긴다 그러면 평소에는 웃겼다라는 얘기. 그러면. 너네들이 늦게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지금 끓여 먹는 거잖아. 예? 진짜야. 진짜야.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한 거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할 짓을 왜 한 거야? 정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할 짓을 왜 한 거야? 한 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할 짓을 왜 한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규입니다. 아니 그 댓글에 아, 요즘에 보니까 아니 캠핑 채널인데 왜 자꾸 모텔에서 자냐. 진짜 뭐 그 이런 텐트라든지 캠핑카 있으면서 저기서 잔 적이 우리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한 번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진짜 또 한번 여기서 네.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의자를 한번 태웠잖아요. 저번 편에서 태웠지. 네, 그래서 이제 캠핑 의자를 구매하면서 아예 텐트를 한번 샀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제가 그래도 만수르처럼 만수르가 이제 맨시티 그 인수할 때 이런 말했어요. 부가 맨시티. 예. 부가 뭔지 보여주겠다. 형 같은 경우가 이제 맨시티를 저기, 예. 나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나도 왜 저기만 자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나를 좀 그래. 형을 보면서 얘기를 하라고. 왜 등을 돌려? 아 왜 이런 거에 자꾸 욕심을 내요? 아 지금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이쪽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끌게끔 뭘 하든가 그러면.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 예. 예. 아 강아지 한번 줘봐 줘봐. 아 줘봐. 아, 예. 얘는 텐트랑 이제 풀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저 개나 저 돼지부터 오 던지지도 못해. 뭐야? 여기다가 이제 어? 야 부호 형 안 잡힌대요 카메라가. 씨 라면 국물 묻었어. 나름 어그로 끈다고 이렇게 던졌는데.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와 일단은 아이고 테이블 와 식탁 테이블 또 와 텐트 의자 와 의자네 와 엄청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와. 침낭도 한 개가 아니라 텐트백 아니야. 침낭도 이제 두 개 와 뭐 뭐로 오 에어매트. 와. 오, 저번 주에 태웠던 의자. 의자. 따다당 땅 따다당 땅 따당. 액션. 야. 안 보여요. 선배님. 에이, 옷이 검은색 이래서. 아, 방송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방송이야. 맞지. 아, 내 방송이에요. 따다당 땅 따다당 땅 따당 액션. 아. 이거 몇 인용짜리인데? 이거 지금 몇 인용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크기도 아직 모르잖아. 얼마나 지금 이복실 계속 등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아유. 영원한 패잔병이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나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설명할 거 뭐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설명을 하던가. 알았어. 그거 뭐예요? 아 이제 그거 뭐예요? 아 이제 벌써 얘기 다 했잖아. 뭐예요? 야 방송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 제가 다 잘라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등 보이는 게 정말 많아요 진짜로. 맞아요. 너는 좀 쳐본 사람 없나? 저희 잘 칩니다. 잘 친다고? 네. 다른 걸 잘 치는 거 아니야? 그거 나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쳐. 아 좋네 좋네.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어. 안 물어봤잖아요. 좋아, 계속 물어봐. 아니, 안 물어봤는데 왜 자꾸 들어와? 아, 같이 해야지, 어울려야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어울려야지, 방금이지. 아, 왜 그러는 거야. 형수야. 예? 요 줄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고? 요거 다 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유용하게 쓰였네. 저요? 자, 이런 식으로 포방용으로 이런 식으로 잘 쓰면 돼요. 근데 네. 꼽을게요. 아, 뭐야, 이씨. 대장 내시경. 아씨. 아씨. 제가 지금 거의 무슨 씨 미키 방송 완전 독재인데. 야, 뭐해? 덤벼. 독재기 유신이 유신. 아, 이걸 다 편집시킬 거야. 와, 빨리 혁명 일으켜. 언니 한쪽으로 넣는 거 있거든요. 슬리브, 이게 슬리브를. 도훈이 카메라 찍는 것처럼 하니까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엄청 뭐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다. 한 명 이제 이쪽 앞에 잡고 있으면은. 슬리브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답니다. 이게 전면이고 이게 엑스트리미네. 네, 요거 1번이고 요게 2번인데 요게 아. 메인폰. 은호는 굳이 옆에서 왜 고개를 껐다껐다고 해? 나오려고 해요. 아, 그래? 어. 나와야죠. 아니 저번 편에 제 목소리만 나오더라고. 아, 30분쯤 안 됐는데 네. 내일까지 못 치면 진짜 웃기겠다. 어? 이거 이게 그냥 덮고 자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줘봐. 야, 이래 못 칠 바에는 그냥 캠핑카가 더 나아. 아, 그래도 캠핑카보다는 여기가 낫지. 캠핑카가 훨 낫지, 임마. 언제 쳐, 이거를? 대결해볼까요, 그러면? 해보자고. 일단 쳐놓고 완성을 본 다음에. 아, 그런 거 없어. 미리 얘기해. 네. 나 혼자 잘 거야, 나는. 일단 치고 나서 그러면 선택해줘. 그래, 오늘 한 쳐보자, 제발. 오케이. 이게 X 아니냐, 이렇게? 바닥에 뭘 지지했어? 지금 야당을 지지한 것 같은데. 이보에 썼어. 갑자기 왜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형 어디를 지지? 이거 어디를 지지했어요? 어? 어디를 지지했어요? 그냥 지지. 이거 얼굴 지지할 때 그 지지? 지지. 에이. 이거는 대충 어디 치는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아. 여기다 치면 여기. 텐트 칠 생각이 없어. 오로지 장난이야 우리는 모든 게. 와, 한 폭의 그림이다. 내가 봤을 때 대리운전처럼 텐트 대리로 쳐주는 사람 있으면 이거 캠핑장에서 돈 좀 벌겠는데. 아이디어 좋은데? 나쁘지 않죠. 텐트 하나당 5,000원씩만 받아도 얼마야 이게? 쳐주는 거 만 원씩 받아도 되지. 야, 이거 혁신이야 혁신. 오케이. 야, 느낌 있다. 미키 씨, 예? 지금 텐트는 본인이 사고 예. 정작 텐트 치는 거는 우리 후배들과 이보호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혼자 온다면 텐트 이거 칠 수 있겠어요? 얘네들 데려와야죠. 사람이 멧돼지를 네. 못 잡잖아요. 네네네. 총이라든지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듯이 네. 같이 항상 같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미키 씨는 예. 부 예. 이걸로 아, 예. 이걸로 누리. 형이 알려준 대로 안전핀 꽂을게요. 꺾어. 예. 꺾어. 여기 꺾겠습니다. 꺾어. 여기 말고 저기. 아, 저기 앞에. 아, 여기 저기 저기. 아, 여기 앞에. 어. 자, 이거 다 들어. 예. 들자. 들겠습니다. 아, 텐트 들라고. 아, 텐트 들라고. 아, 아, 얼추 그림 나온다. 이게 방염 처리가 돼 있어요. 아, 방염 처리 돼 있네. 파이어. 파이어. 이거 사람이. 이게 형하기로? 잠깐 와봐요. 이광재 씨. 예? 잠깐만요. 파이어. 엑소. 엑틴. 액틴 구 액틴 구이 구이죠. 솔 액틴 구이죠. 그러니까 구 안 부어진다는 얘기인가? 액틴 구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잠깐만요. 이게 소화기 모양인지 아니면
이게 갈매기라든지 악어 느낌도 약간, 약간 몰라 오리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이거 화재 안 탄다. 아, 이거. 야, 이게 불이 안 탄다는 거니까 실밥 같은 거 한번 태워볼까? 아니 실밥 나온 거 아까 좀 있었잖아. 어. 자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뜨겠다. 아뜨겠다 장갑이 이거 방염 처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뜨겁습니다. 너 깜짝 놀랐습니다. 너 많이 늘었다. 너 많이 늘었다. 아, 왜, 욕심 나요? 아, 많이 늘었어. 아 형이 잡아줄래 그러면? 한번 해봐. 보여. 손 이거 잡아야지. 이거. 아, 잠깐만 이게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아, 자. 자 여기 실을 한번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텐트 치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아 그래도 텐트보다는 손이 너무 많이 가 텐트가. 캠핑카가 훌라치. 캠핑카를 바로 사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비싸니까. 네. 실은 900만 원도 아니라면서요. 820만 원인데 네. 아예 올림을 해버렸다면서요. 보험료랑 자동차 등록, 막 차거지 등록할 때. 아 그럼 900만 원도 아니었네. 820도 샀어요. 아 820만 원짜리인데 네. 아예 올림을 해버렸네. 아 그래도 나는 좀 비싸 보이고 싶어서 얘기한 900이었고. 네. 솔직히 텐트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말 멋지긴 한데. 네. 귀찮아 불편해. 캠핑카가 최고예요. 일단은 저는 캠핑카에 살 겁니다. 일단 그렇죠. 이런 텐트 1000원만 며칠 있어야 돼. 어 그럼 텐트가 더 좋다. 이 승자네요. 그래서 캠핑카. 알겠습니다. 네. 예. 이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캠핑장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일하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네. 텐트 대여 네. 거 해주시고 야, 그런 느낌 너무 잘 어울려. 정말 진짜 존나 좋습니다. 왜 이런 거 보세요. 디테일하잖아요. 아. 비 오면 이렇게 떨어지게. 아 맞네. 약간 오 야.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 아 왜 스틱 일부러 했다고?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 같아. 아니 일부러 내가 일부러 한 거 같아? 아 일부러 한 거 같은데. 아 형이 봤을 때 일부러 한 거 같아요? 맹장해 보자면 일부러 했지. 의도됐지. 아, 약간 그 이거 돌로 여기 밑에 받쳐야 됩니다. 돌도 한 개 더 필요합니다. 아 그래? 예. 이걸로 이렇게 받쳐 빨리. 어땠어? 어? 이거 좋은데 내가 없으면 못 하겠는 거. 아 나쁘지 않았지. 어 좋았어. 이거 에어매트입니다. 와 아니 그 밑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텐트만 사는 게 아니라 부가 뭔지 보여주겠다. 네, 아니 이게 펌프가 없어도 바람이 알아서 들어가요. 아 진짜로? 네. 아 진짜? 그 뭐지 이거 없어도 펌프기가 돼요. 없는데? 없어도 됩니다. 입으로 안 불어도 돼? 네 그냥 말이 열면은 됩니다 지금. 처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열기만 하면 돼? 네 열면은 열면 알아서 바람이 들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데요? 그럼 그렇지. 그럼 멘트 왜 한 거야? 왜 한 거야? 아니 그게 자동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네요. 바람을 어떻게 넘쳐요? 어 근데 좀 부풀어 오르는데? 그죠? 어 잠깐만 있어봐. 아니 진짜로 냅둬봐. 부풀어 올랐어. 편안한 사용감에 자충식 에어매트라고 돼 있는데 자충식이 아나 자충식이 뭔 말인지? 자충식은 나 잘 모르겠고 박충식이라고 아나? 아 삼성의 그 언더헤드 투수. 와우 알죠 박충식. 야, 자충식이 뭐지? 자충식이 자동으로 충전. 예, 맞습니다. 왠지 자동 그 자자인 것 같은데. 자충식. 할 스스로 때? 자자. 네. 알아서 충전된. 그렇지. 다 쳤어. 봐봐. 와, 자동으로 쳤어요, 거기가. 와, 대박이다. 와, 갖고 싶다. 나쁘지 않아. 광채형 집에 있는 침대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집에 침대 내 것도 아니야, 더군다나. 아, 그래요?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야, 너무 귀엽다.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인기 많겠다. 애기 아닌데.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 내가 부르면 올걸? 무서워해. 안녕. 뭐야? 그 콤프레이크 먹어야죠. 우유 넣었어? 우유에 콤프레이크 해가지고 넣었어? 우리 부부 아이고! 아이고!
부호형 약간 보호색인데 지금. 보호색 아니야 저게? 어? 보호색이네 보호색. 어. 좀 불을 보여줬냐? 예. 이제 좀 캠핑 유튜버 같냐? 예. 침대도 사신 거예요? 어 저기 들것 들고 오신 거 아닌가 면서. 와 무릉도원인데 진짜. 와 그림 좋네. 근데 여자가 없는 게 좀 흠이네요, 수민이. 여자? 가정 또는 여자친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아니 여성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상관이 없는데. 네. 또 불편한 걸 싫어하잖아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 찍을 때 좋은 막 풀빌라라든지.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감성도 많이 좋아하던데, 선생님. 근데 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여성분들 그 두 분이서 다 혼자서도 캠핑 많이 가던데 나중에 합방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선배님? 아니 너 아는 사람 중에 있어? 아니요, 저 그냥 주로 보는 사람은 구독한 분은 있는데 실제로 알지는 못합니다. 선배님의 그 저기 인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자기가, 연락하면 됩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유튜버를 만나려고 지금 개수작 부리는 거. 와. 아 토끼가 있네. 아 토끼야. 오 토끼가 토끼인다. 오 토끼가 토끼네. 야 니네 둘이 뭐 짰어? 아니 그니까. 얘 병원이었냐? 자동이 기계네. 토끼 가지고 웃었습니다. 출한데 뭐 좀 먹어야 되지 않냐? 라면 끓일까요 그러면? 라면? 네. 라면 괜찮네. 몇 개 정도 끓일까요 선생님? 라면 다섯 개. 예. 밥 말으면 되냐 또? 계란 일곱 개 넣어. 아니 단백질 지금 또 근육 빠지니까 몇 탄수화물만 먹으면 근육 빠지니까 계란 일곱 개 70개나 70개 나 그때 저기 뭐야 분식집 가가지고 이모가 어떻게 드릴까요 떡볶이 1인분에 순대 그 내장 위주로 주시고요 삶은 계란 10개 주세요. 이게 이제 대륙의 실수.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 17,500원이야 선배님. 그래? 나 이거 더 싸 이거는.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와 굴구이. 와 자연사 치킨 타본 거잖아. 와 아 먹어 봤어 이거 치킨 좀 봐봐. 보여 이거? 이렇게 치킨 보이죠? 풀어요 어떻게요? 오 내뿜에 또 푸는 게 나의 형은 어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맞죠 많이 먹어. 와 키토 튕겨야지 거기 나 거기. 내일 거기 미친 그 나는 거. 봐라. 와. 어? 이 굴이 진짜 포인트야. 도나? 자연스럽게. 예 선배님. 생각을 안 해. 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 네, 또 드십시오. 와. 박지 선배님. 아, 조명 갖고 와요. 찍어. 내가 후레쉬 비춰줄게, 쟤들. 이거 찍어. 그 중심이 얼굴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너무 밝아가지고요. 알았어, 알았어.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금 부호 선배 화면 안 나오겠습니다, 개미 선배가. 더 잘 나오나, 이거? 이거 괜찮지? 예. 위에서 달아오네, 셋. 야 그림이다, 진짜. 야, 넌 정말 잘 익었다, 이거. 끝장나지. 김치가 좀 아쉽지만 끝장나지 뭐 말이 필요 없어. 아 침 나온다. 니도 먹어 니도. 예.
내쳐줄게. 나 빼고 또 뭐 막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야, 끝났다. 라면을 밤에 먹는 게 제맛이거든. 이 아까운 라면을. 근데 지금 예. 이렇게 너네들은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예. 하늘이 안 도와준다. 카메라 켰을 때 이게 뭐 쏟아지는 게 돼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 있을 때 이렇게 쏟아버리냐. 날라갈 뻔했어. 얘기했잖아. 안 내려오면 안 된다고. 원래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딱 켜져 있을 때 이게 했으면은 너희들도 하나 가지고. 오! 오! 야. 야.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고 그랬어. 아, 알았어. 와, 진짜 하늘이 도와줬다. 재미가 없었어, 근데. 아, 그래도 캠핑카니까 네. 불도 밝고 일단은. 네네네. 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안 쓸 거면 가스레인지 저 떼가지고 누구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가스레인지요? 예. 네. 이거 떼는 게 보통 일이 아닐까. 제가 보면. 나 원목 가구에다가 네. 어 편백나무죠, 편백나무. 이 나무요? 예. 네. 네 형은 진짜 텐트보다 여기가 더 낫지. 나? 예. 네.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여기 이빨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 맞아. 예. 네.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어. 오늘도 이렇게. 예. 네. 어. 아니 왜 그걸 못 빼는 거예요? 됐어. 그 속 안 들어가요 여기? 예? 이게 속 안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일단 이렇게 잘 나시는 대로. 근데 이게 어디요? 어? 날도 다 풀려가지고. 예. 아 그래도 이 캠핑카에서 제가 그 생활했던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텐트보다는 캠핑카가 최고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만 네. 잘 테니까 네. 이제 불 꺼야 되거든요. 어, 잠시만요. 이은호 씨도 캠핑카에서 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요? 네. 이거 보니까 저기 이빨 안 맞는 부분 보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살짝 굽을 것 같아가지고. 너 이해해봐. 예? 이해해봐. 너도 여기 지금 약간 여기 이빨이 와, 순간 수치심 확 느꼈어. 이빨 보이지? 아니 와 상처받을 준비하고 이래. 아니 여기도 캠핑카 저것도 네. 이빨이 안 맞는데 너도 이빨이 지금 와. 이해해봐. 아니 너무 수치심 느낀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주시고 취침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캠핑카가 최고야. 네. 어.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배윤데.